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학계리의 깔끔하고 수익성 좋은 원룸을 소개합니다. 이 원룸은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속해 있으며 가까운 곳에 청운대학교와 해전대학교를 배후로 두고 있는 위치 좋은 곳입니다. 대학가에 있어 학생들이나 지역민이 접근하기 좋은 편의시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면적 764제곱미터, 약 231평의 대지에 2010년 4월 사용 승인된 연면적 457.5제곱미터, 약 138.4평의 3층 건물입니다. 각 층에 5개, 전체 15개의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도시가스까지 인입되어 있으며 매매 금액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대학가답게 자연스레 원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3개의 원룸 중 오른쪽의 붉은 건물이 소개해드릴 곳입니다. 뒤편에 너른밭이 있고 전면에는 깔끔하게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주차 공간이 널찍합니다. 원룸이 이 지역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건물 구조가 복도식이므로 각 방의 창 방향은 한쪽 면은 동북향, 다른 면은 남서향입니다. 건너편에 대학교가 보이는군요. 원룸 단지 위쪽에 자리 잡고 있어 조금은 여유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대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12월부터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한번 입주하면 대부분 졸업 때까지 지내다 간다고 합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봅니다. 해전대와 청운대 정문까지 도보 5분 거리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도보 4분 거리이며 홍성 시내는 자차 5분 거리며 대중교통으로는 15분 내외입니다. 학생들이 이용하기 좋은 편의점도 접근하기 좋은 거리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주변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원룸 아래쪽 상가가 형성된 곳입니다. 아스팔트 길을 따라 오르면 나란히 있는 3개동의 원룸 중 앞에서 말씀드렸던 붉은 벽체의 원룸이 보입니다. 마당까지 아스팔트를 깔아 놓아 깔끔합니다. 주변의 이웃에 있는 원룸들이 보입니다. 뒤편으로 가면 컨테이너 관리동이 있고 바로 옆에는 지하수 관정이 있습니다. 지하수는 식수 외에 각종 생활용수로 요긴하게 쓰입니다. 수량도 풍부하다는군요. 관리동은 바닥에 전기 온돌 패널까지 놓아 겨울에도 춥지 않다네요. 싱크대와 화장실까지 갖춰놓아 건물 관리를 하며 잠깐 휴식을 취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3층 건물의 공용 부분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각 층에 5개 호실이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계단 오른쪽에는 3개, 왼쪽에는 2개의 호실이 있는데 구조는 모두 같습니다. 방 구조가 모두 같으니 한 개의 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현관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공간이 잘 분리된 1.5룸인데요. 거실에는 학생 맞춤형 책상과 장이 있네요. 옆의 보일러실은 주방 겸 세탁실로도 사용 중입니다.
맞은편의 침실도 좁지 않습니다. 바로 옆은 욕실입니다. 공부와 수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간 분배가 잘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방마다 보증금 20만원에 연세 420만원으로 전체 보증금 300만원에 연 6,3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월세로 계산하면 35만원입니다. 학생 대상이라 보증금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관리비 따로 없이 수도와 인터넷 요금은 임대료에 포함입니다. 이 부분 지출을 제외해도 넉넉 잡아 8% 이상의 수익률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는 부동산을 찾고 계신 분께 적극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